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에 적극 협조했더니 빚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영업 강행 등 집단 반발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도연 씨. 밤 9시까지만 장사하다 보니 손님이 거의 없어 3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매달 들어갈 돈이 수백만 원인데 영업을 못하다 보니 빚을 갚느라 대출금만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출 이자를 낼 돈도 부족해 얼마 전부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점심때 잠깐 3시간, 저녁에 12시 1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달랑 많은 날은 8만 원, 적은 날은 5만 원을 들어요.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이 호프집 역시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4개월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국무총리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 대유행을 거치며 빚더미에 안게 됐다며 영업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 강행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진정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저희 세종시 상인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더 강한 투쟁으로 나설 것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유흥업소 업주들도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과태료를 감수하고라도 업소 문을 열겠다며 당국의 조속한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적절한 보상 없이 1년을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봇물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